김남규 씨가 뭐야 이게 데뷔 24년 차입니다. 이게 드디어 연기 대상을 안겨준 작품을 만나게 되지요. 예, 드라마 열혈사제 그리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야 이게 요 두 작품으로 두 번의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이제 네. MBC의 아들에서 SBS의 아들. 네네네. 예. 제가 하나라도 걸리게 해달라 그래서 일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잡으라고 일을 주신 겁니까? 야! 루아다! 다시 말해봐! 너 만약에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부터 박살 낼 줄 알아. 야, 이게 데뷔 20년 만이네요. 네네, 거의 그렇죠. 이게 이제 대상을 받았을 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오, 되게 좋았어요. 그 왜냐면 상이 전부는 아니야. 네. 하지만 상을 받으면 사실 기분은 좋잖아요. 아, 되게 좋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많은 공감을 얻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갈비뼈가 그래서 한번 나가고 걸리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니까 손이 양쪽에 뼈들이 다 골절이 돼서 이제 그래서 병원에 제가 되게 독한 진통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사랑해주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서 그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번 계기로 그 작품으로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타이밍인데 내가 만약에 쉬게 되면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 기회를 놓치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또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두 번째 대상을 또 수상을 네. 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그것들을 벌죠? 마치 본인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반 끝 차이다. 그럼 죄책감과 살인을 동급으로 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내가 기분이 너무 이제 수상 소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배우라는 이름으로 망설임 없이 선택해주고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우리 흉악범들 연기했던 배우들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연기는 유명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항상 연기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좋은 이미지의 역할을 하고 싶고 나도 멋있는 걸 하고 싶고 이쁜 걸 하고 싶은데 범죄자의 연기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배우분들, 친분이 계신 배우분들도 사실 좀 나는 이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들도 있고 이게 그들이 봤었을 때의 고민이다 이런 생각 들을 얘기 많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되게 흉악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해주시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진심이고 좋은 배우들이 그래요. 많다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